네가 하려는 게 뭐 그런 거지? 복수. 맞아. 이번엔 내가 네 목숨줄을 쥐고 있는 거야. 오늘부터 모든 날이 흉흉할 거야. 자극적이고 끔찍할 거야. 막을 수도 없앨 수도 없을 거야. 나는 너의 아주 오래된 소문이 될 거거든, 연진아. 가슴 한번 보여주시면 진짜 이번 시험 잘 볼게요. 제가 등수 올라야 쌤 돈 더 받잖아요. 나 오늘 마지막 수업인데. 왜요? 돈은 내가 알아서 더 받을 수 있고, 넌 성적이 올라도 떨어져도 나라에서 주는 옷 입을 새끼라서. 수희. 미친 거 아니에요? 그런 말 하면 쌤 좋대요. 너네 엄마 아셔. 첫 수업부터 우리 수업하는 거 다 듣고 계시거든. 이거 녹음되는 거 아시죠, 어머님? 제 입은 돈으로 막으시면 됩니다. 존나 어이없네, 씨. 선생 된다면서 시발 이래도 돼? 글쎄다. 안 되나? 저 자퇴선 됐던 날도 시계까지 풀어놓으시고. 그 입 안 되죠? 아버지. 이런 거머리 같은 년씨. 이 쓰레기 같은 년씨. 야. 야. 아버지. 야. 야, 네가 내 인생 망치고 잘 살 수 있을 줄 알아?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 그냥 아주 죽여놨어야 했는데. 아버지. 선생님은 제 인생 망치실 때 그런 걱정하셨어요? 우동은 잠깐만, 너도 진정 좀 해봐. 아버지, 일단 들어가세요. 네가 하려는 게 뭐 그런 거지? 복수. 맞아. 아, 쫄지도 않고 뭐지 이거? 근데 나는 왜 빼냐? 네가 뭐 가진 게 있어야 복수를 하지. 다른 애들은 다 잃을 게 있는데 넌 없잖아, 아무것도. 불러. 꼴값 그만 떨고 돈 요구하라고. 부르는 대로 줄 테니까. 정신적, 육체적 피해 보상 내가 다 해준다고. 너 지금 큰 돈 벌었어. 뭘 써야 주나 봐. 죽을 때까지 눈앞에 나타나지 않는다. 그 자필한 줄에 네 사인이면 돼. 체면 차릴 필요 없어. 부르라니까? 설마 뭐 진심 어린 사과 뭐 그런 거 받자고 이러는 거 아니지? 내일 모레 40일 그건 너무 동화잖아, 동훈아. 근데 이미 지난 일을 이제서 뭐 어떡하라고. 그치, 당연히 아니지. 사과하지 마. 사과 받자고 10대도 20대도 30대도 다 걸었을까? 넌 벌 받아야지. 신이 널 도우면 형벌, 신이 날 도우면 천벌. 난 네가 시들어가는 이 순간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거든. 우리 같이 천천히 말라 죽어보자, 연진아. 나 지금 되게 신나. 경찰은 수사를 안 하고 당신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어떻게... 뭐 어떻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사는데요? 복수를 해야겠냐?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럼 내가 간다 할게요. 도망칠 생각하면 이길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번 건 제대로 들어갔다. 센스가 있네. 근데 파워가 약해. 다시.
이제부터 네 목숨은 조직이 갖는다. 무슨 일을 하든 조직이 널 보호한다. 안고 어딨니? 없어. 가. 저한테나 손대지 말라고 못 배웠니? 가라고. 씨 같은 사람도 오는데 내가 여기 못 올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은 그렇게 스스로 죄값을 치렀는데 당신은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해지고 싶나 보네요. 여기 이 사람들도 당신의 그런 히스토리 알아요? 함부로 명예훼손 했다가는 아주 재미없을 거예요. 나는 결코 네가 황금문으로 들어가도록 놔두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내가 널 죽일 순 없어도 죽고 싶게 만들 수는 있을 것 같아. 네가 내 목줄을 쥐고 있다고 생각하는 건데 착각하지 마. 이번엔 내가 네 목숨줄 쥐고 있는 거야. 아픈 딸 두고 어디를 그렇게 돌아... 내가 경고했지. 내 딸 털끝 하나라도 건드렸다간 가만두지 않겠다.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게 뭔데? 널 죽여버리려고 그랬는데 그건 너무 쉽고 너 내가 처참하게 나락으로 떨어뜨려 줄 테니까 각오해. 내 앞에서 알짱대지 말라고 했지! 이제 하다하다가 과외 선생으로까지 잠입하니? 네가 어떤 인간인지 폭로해야지. 이 영주한테 네 과거를 낱낱이 까발릴 거야. 나 한 번 돌면 너 같은 거 확 묻어버릴 수도 있어, 알아? 해봐. 얼마든지. 내가 묻힐 땐 너도 내 옆에 묻히게 될 테니까. 너 들어가서 이영주한테 뭐라고 했어? 아니라고 삭사비리기라도 했어? 근데 과연 이영주가 네 말을 믿어줄까? 역시 너였네. 그 더러운 입으로. 이렇게 또 말할 기회가 생기네요. 너무 아픈 얘기라 잊고 싶었는데. 그 여자는 내 남편의 회사 동료였어요. 남편의 상관녀였죠. 그래서 그 여자 때문에 저한테 이혼까지 강요했어요. 근데 그 여자는 제 남편을 사랑한 게 아니라 그냥 이용만 한 거였더라고요. 그래서요? 그 여자가 그날 그 파티에 있었어요. 그 여자가 누군데요? 그 여잔 진유희 변호사님. 이봐, 대체 왜 이러는지 이혼하지 말자. 돈 벌려고. 내 상대가 윤희졌을 뿐이야. 그러면 결국은 여긴데. 여기 구멍이 없네. 어디 정보 흘리고 그럴 애가 아니야. 얼마 전에 애인이랑 헤어졌다는데요. 왜? 만나달라 좋아해달라 매달리는 여자 지루해한답니다. 그러면 지금이 적기겠네. 싱글이라 이거지. 오케이. 그럼 연애로. 연애하지 뭐. 드디어 걸렸다. 정신과 그래서. 정말요? 대박입니다. 아유, 애가 아주 그냥 꼼꼼해. 완전 꼼꼼해. 그냥 그걸 다 주고 있었어.
근데 태블릿 비밀번호 어떡해? 응? 내 생일로 바꿔놓게 만들었거든. 서로 비밀이 없었으면 좋겠어. 여따구로 주접 떨면서. 주접이 먹혔네요. 사랑에 빠진 인간들이 흔히 하는 실수지. 사랑이래요? 그분이? 뭐 아님 말고. 아, 드디어 끝이 보인다. 변호사법은 제대로 어기고 계십니다. 상대 변호사임을 속이고 증거 획득. 있잖아, 한 번에 성공해야 돼. 단 한 번에 정확히 내 급소를. 아니면 내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네 모든 살점들이 처참하게 몰아뜯길 테니까. 너 나한테 안 된다고, 이씨. 공주는 무조건 착하고 예쁘다고 누가 그래? 니네 엄마 그러지? 자, 공주님 여기 보세요. 이쁜 게 그렇게 좋으면 이렇게 말해봐. 하나. 엄마, 나는요. 둘. 이쁜 마녀가 될래요. 셋. 아! 저기요. 담배 좀. 내가 덧댄데. 아니, 달라는 게 아니고 끄세요. 아직 장촌인데. 여기 금연구역이니까 끄세요, 얼른. 넌 왜 맨날 나한테만 신경질이야? 신경... 쓰게 만들잖아, 네가. 무심하면 될 걸. 근데 그거 알아? 무심보다 더 무서운 게 방심이다. 사과하지. 해요. 사과. 내가 왜 이 자식한테? 아니, 나한테. 아저씨 때문에 지금 내 사인을 엄청 들었잖아. 그게 왜 나 때문이야, 이 빙신 같은. 이렇게 머리끄댕을 잡는데 소리를 안 지를 사람이 있나? 파, 당신도 지르네. 아, 나! 아, 나. 아니, 그러면 어? 왜 미친놈이 애한테 해꼬질하는데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어? 아, 좋댔다. 정신과 하셨어요? 미친 걸 어떻게 하셨대? 그거야! 막 말을 막 주절주절 막 이상하게 하니까! 미친네. 뭐야? 아니, 말을 막 주절주절 하시길래 미친년인 줄 알았지. 이제 아주 내가 우습지, 아주. 한 번만 더 있다고 하면 단체로 확 묶어서 저 순간을 버스 태워 보내버릴 거야. 알겠어! 당신은 대단한 존재고 당신 호텔도 엄청난 곳일 텐데 저같이 연약한 인간을 데려다가 무슨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냥 절 포기해 주시면 안 됩니까? 설마 생일 선물로 날 목단 카나리아로 만들 겁니까? 정마, 연약한 구천성. 네 목은 그대로 붙어있으니까. 저한테 뭐 한 겁니까? 선물. 생일 축하해. 이번 선물은
아주 특별할 거야. 너 때문에 늦어서 그 가게 문 닫으면 네 눈은 계속 닫혀 있을 거야. 영.